자, 2020년 빌보드가 뽑은 최고의 루키! 다국적 멤버들이 다양한 매력을 다채롭게 지닌 5인조 걸그룹! 2020년 5월 데뷔한 시크릿 넘버 나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영어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네, 네. 네, 2021년을 빛낼 최고의 K-POP 루키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정말 영광이고 그런 자리에 저희가 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연습생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아, 특히나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레아 씨가 일본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니혼노 도코카라 키탄 데스카? 이마와 도쿄니 순데마스. 아, 도쿄니? 하이. 아, 니혼 빵 노 그래, 한국말로 하세요. 니혼 거. 니혼고 하나씩 대고 다사이. 니혼고 하나씩 하나요? 난 이거 하나씩 말해서. 아예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니혼진입니다. 아니요, 제일 한국 사람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죠. 제일 많이 듣는. 네, 한번 타기도 힘든 신인상을 6관왕이나 거머쥐며 2021년 최고 핫스타로 급부상했는데요. 이제는 에이핑크 동생 그룹의 후광보다는 자체 발간하는 7인조 걸그룹. 위클리 나와주세요! 위클리! 어서오세요! 옆으로 좀 갈게요. 예. 위클리는 이렇게 나올 때 스케이트보드 타고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정말로 우리 슈바들에 오신 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아, 팀 이름답게 이번 주는 위클리! 아, 근데 그 위클리가 발음부터 참 경쾌한데 위클리? 그 뜻이 우리가 하는 그 위클리 맞죠? 네! 네. 그런데 이가 세 개예요. 그런데 이가 세 개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를 여러분이 일주일에 에너지를 더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아, 의미요? 네. 네. 난 본인 네. 그 치아가 세 개라고. 치아 세 개라고 그래서. 나는 치아 세 개라고. 이가 세 개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발상이네요. 힘에 대한 뭐 일화가 있었어요? 힘이라기보다 저는 정말 헬스 매니아예요. 아, 헬스 매니아예요? 되게 말라 보이시는데? 복근 있어요? 복근 있어요? 네. 아, 웨이트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아픔을 즐겨요. 아, 그럼 아픔을 즐긴다는 건 진짜로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등산도 좋아해서 산에 참계산 이런
데 가고. 지윤이도 네. 등산 좋아해. 어, 같이 가자. 어, 등산 패밀리 됐네요, 그쵸? 아, 네. 혼자서 갔었거든요. 아, 혼자 갔었어요? 네. 어. 어, 저희도 애들이 안 가져오고. 맞아요. 맨날 혼자서. 아, 맞아.